안녕하세요. 전 카페홈즈 CEO 그리고 현재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가르치고 있는 장코치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사장님들이 막 매각하면 엄청 와!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너무 자유롭고요. 일단 기분은 진짜 후련하고 좋은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손 떠난 자식이 이제 제 손을 떠나서 막 다른데 가맹이 생기고 하는 걸 보면 되게 기분 좋은데 아, 좀 더 오래 같이 갈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20살쯤 되면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 손을 벗어나잖아요. 딱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한 얘기인데 사실 매각이란 건 되게 기분 좋은 표현이고 조금 높은 권리금을 받고 팔았다라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이거를 프랜차이즈라는 게 어느 지점까지는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지점을 벗어나 버리면 결국 본사가 되게 많은 돈을 또 좀 넣어서 사업을 키워야 되고 하는데 저보다 더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그 사람에게 넘기는 게 대표로서 내릴 수 있는 그때 당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런 결정을 했어요. 물론 제가 뭐 백종원 대표님 같은 혹은 장사회신 같은 분이 될 수 있었다면 제가 좀 더 키워봤겠지만 아, 내 역량상 여기까지가 최선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더 좋은 주인에게 내 브랜드를 주는 게 브랜드를 위해서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 돈의 속성도 그렇고 막 사장님 수업에서 김성호 회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게 한 번까지는 어떻게 잘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 있지만 두 번 연속으로 성공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라는 거를 그 일을 해보니까 너무 알겠더라고요. 프랜차이즈를 키워보니까 물론 지금 다시 시작하면 또 탄탄하게 키울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일을 내가 또다시 하는 건 시간이 조금 걸려서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재능과 능력, 내가 배달 장사를 하고 카페를 키워보고 하는 이 경험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책을 쓰고 나니까 저한테 굉장히 질문을 주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제 인스타 프로필 같은 걸 보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이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경험했던 걸 나누는 게 훨씬 내 커리어나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사장님들을 직접 코칭하고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장사를 좀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모든 시장이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요. 다 레드오션이었고 한 번도 블루오션이다 라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카페 창업은 저는 여전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하루 두 잔씩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고 사람들이 커피를 그만큼 많이 마신다는 건 시장의 파이가 크다라는 건데 대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 대기업하고 차별화해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마케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그 레드오션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사장님들의 능력이 약간 레드카드를 받아야 될 정도 낮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전히 카페가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블루오션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랑 경쟁하는 개인 카페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일단 문장 자체가 약간 틀렸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개인 카페를 찾는 고객들은 여전히 너무나 많고 그 와중에 차별화된 개인 카페는 너무나 적다. 고로 내가 다른 개인 카페랑 확실히 차별화된 컨셉을 갖출 수 있다면 여전히 먹히는 곳이 카페 시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말장난 같긴 한데 하고 싶다랑 일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요즘엔 붙여서 생각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라고 붙여 생각하는데 하고 싶은 것은 기호고 일은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의무라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대로 일은 일대로 접근해야 똑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카페를 창업했을 때 일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되게 프로답게 장사꾼답게 행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하고 싶은 일로 카페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역량 원하신다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배우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저는 물론 커피를 싫어하는 한국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제가 카페를 창업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라는 생각은 철저하게 없었고요. 다만 카페를 시작할 때 커피의 가격대가 어떻지? 내가 먹는 커피에 비해서 내가 팔려는 커피가 어떻지? 내가 팔려는 쿠키가 시중에 있는 쿠키인가? 같은 것들을 철저히 고객의 입장에서 봤고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 없는 게 있네? 라는 걸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카페를 시작한 거지 그 없는 게 만약에 치킨이었다면 저는 치킨을 했을 거고요. 그게 피자였다면 아마 피자를 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되게 많은 개인 카페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라떼아트를 배운다던가 원두에서 공부하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태도를 고객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온즈 단위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야. 1온즈가 30ml인데 커피 카페 가보면 18온즈, 21온즈 적혀있으면 사실 그게 몇 밀리인지 체감되지 않잖아요. 근데 500ml 하면 정확하게 체감된단 말이죠. 이게 고객 입장에서 카페를 바라보는 눈인 건데, 피자도 20인치 하면 크기가 기억되지 않지만 50cm 하면 커 보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전문가가 되어서 나만 아는 용어, 나만 아는 방법 등을 강조하지 말고 철저히 고객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장사를 접근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커피를 전혀 모르지만 커피를 좋아하는 고객들을 보면 성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를 좋아하게 되면 원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이 원두의 특성이 어떤지 공부하게 되고, 이 풍미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좁고 짙어지는데, 그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길이고요. 이제 카페를 창업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건 커피를 좋아하는 고객들의 특성이 어떻지, 얼마를 소비하지, 무슨 맛을 좋아하는지만 알면 이제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카페를 창업하면 좀 더 쉬워지겠죠. 고로 뭔가를 깊이 탐구한다면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보다 고객, 소비자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카페 홈즈가 제가 제 브랜드를 오픈했을 때 3층 3평에서 오픈했지만 1층으로 내려왔을 때 근방 20m 내에 카페가 11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4개 정도가 개인 카페였고, 그 4개의 개인 카페가 전부 다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였고, 모두 6개월 동안 주인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사례죠. 근데 이건 아마 사장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내 개인 카페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 없어졌네? 하는 그곳 전부 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 실수한다기보다는 전문가들은 그 하나에 대해서 탐구하다 보니까 점점 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객이 선호하고 고객이 좋아하는 것들을 제공해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공부한 것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 일치선상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면은 왜 이걸 몰라줘? 라는 전문가와 왜 이걸 제공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고객의 여기에 접점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돈이 안 벌리고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모든 개인 카페들이 서서히 망해갑니다. 돈이 정말 많다면 투잡으로 카페를 창업해도 됩니다. 뭐 돈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 투잡으로 카페 창업하는 걸 말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투잡이잖아요. 두 번째 잡이 되는 건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서브 작업으로 한다라는 건 사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카페를 하다가, 카페 알바를 하다가, 카페 매니저를 하다가 이제 내 카페를 해볼까 라는 생각은 맞지만, 직장생활 하다가 전혀 딴 걸 하다가 카페를 창업한다라는 건 그게 카페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바꿔봤다면 똑같이 일치합니다. 내가 갑자기 부동산을 해볼까? 내가 갑자기 비트코인을 해볼까? 라고 하지 않잖아요. 무엇인가 시작할 때 신중히 공부하고 접근해야 되는 건 어떤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되게 약간 딱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돈이 좀 많다 하면 프랜차이즈 하는 게 맞고요. 내가 좀 돈이 적어서 알뜰살뜰하게 하고 싶다 하면 개인 카페가 맞고요. 이런 돈에 대해서 좀 접근을 모르겠다 하면, 내가 마케팅 능력이 충분히 있다 라고 하면 개인 카페를 하는 게 맞고요. 내가 마케팅 능력이 좀 없다 하면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다면 프랜차이즈가 나를 대신해서 마케팅 해주고, 신메뉴가 나왔다면 신메뉴 광고도 해주고, 메가커피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광고까지 해주죠. 근데 개인 카페를 하게 되면 모든 광고들, 손님들에게 이 메뉴를 알리고 찾아오게 하는 것들을 개인 카페 사장님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케팅이라는 건 네이버에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카페가 떠야 하고, 내 메뉴를 포스터도 디자인해야 하고, 밖에 고객들에게 알려야 하고, 쿠폰도 발행해야 하고, 이런 개인 카페가 할 수 있는 마케팅들을 사장님 직접 하실 수 있다면 사장님은 직접 개인 카페를 오픈하셔도 되는 충분한 영향을 가졌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거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2024년 영상 찍은 2월 기준으로 1억 정도를 기준으로 1억 미만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 카페 혹은 배달 프랜차이즈 카페 정도는 오픈해 볼 수 있고요. 내가 1억에서 1억 5천 사이 정도의 캐시가 있다 하면 빅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오픈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캐시를 보유하고 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주 큰 개인 카페 혹은 큰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를 오픈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액을 가르쳐주는 경우가 없는데, 저는 이제 카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똑같은 프랜차이즈도 결국 점주와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매출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면 저도 카페 홈즈라는 브랜드를 오픈했고, 제가 직접 운영할 당시에는 그 작은 카페 매장에서 월 6천, 7천 정도의 매출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메뉴, 똑같은 상으로 다른 사장님 운영할 경우에 월 매출이 뭐 500, 1000만원, 뭐 2천, 3천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굉장히 매출이 들쑥날쑥한 걸 저도 보았고, 제가 직접 여러 사장님들 코칭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보고 있거든요. 고로 내가 1억 5천, 2억, 1억 큰돈 들여서 프랜차이즈 오픈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 카페도 해서는 안 되고 프랜차이즈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 해줄 뿐이지 결국 모든 것을 내가 한다 라는 생각으로 카페를 창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걸 하는 게 정론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뾰족한 컨셉이 있는 카페를 오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서브웨이는 샌드위치라는 명확한 컨셉이 있고요. 베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이 대체 불가하고요. 이삭은 토스트 음식 공약이 1등이고요. 핫도그면 명랑 핫도그 같은 큰 브랜드가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특정 메뉴, 시그니처 메뉴, 어떤 특정 키워드, 보통 명사가 떠오른다면 그 브랜드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브랜드를 조금 오픈하는 게 실패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창업자분들이 무인 카페, 사람을 쓰지 않고 카페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한번 오픈해볼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무인 카페가 사람이 없을 뿐이지 CCTV를 통해서 사장님이 직접 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무인 카페다 보니까 대부분 24시간 운영되는데 새벽 3시, 새벽 4시 이런 새벽대에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거나 불평불만 상황이 나오면 그 시간대에 CS를 해줘야 되는 건 결국 그 카페를 창업한 사장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로 내가 무인 카페를 창업하려고 한다면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다만 그 현장이 없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개인 카페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여전히 아까처럼 말했던 그 키워드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철저히 분석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대중성 있는 키워드를 가져가되 나만의 시그니처한 메뉴를 만들 수 있거나 그리고 내가 마케팅 능력이 있다면 굉장히 성공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요. 실제로 소금빵인데 그 소금빵의 크기가 다르거나 기존 프랜차이즈와 다른 소금빵을 취급하는 작은 브랜드들이 잘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똑같이 마카롱이란 큰 아이템이 유행했을 때 그 마카롱에서 약간의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개인 매장들이 잘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거나 창업하려는 사장님이라면 내가 대중성 있는 큰 메뉴 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차별성을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한번 창업을 해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마곡인데 마곡에 카페 홈도 있었고 거기 가면 룸 베이커리라는 아주 작은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데요. 실제 그 베이커리 카페는 외부로 전시된 평수로는 1, 2평밖에 되지 않는데 주말에 사람들이 20명, 30명씩 줄을 서 있고요. 줄을 서 있는 이유를 보면 다 그곳에서 빵을 사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 빵이 무엇이냐면 결국 또 소금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팔고 있는 소금빵을 보면 시중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것보다 크기가 더 크고요. 그리고 더 맛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소금빵을 판다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그 베이커리에서 먹을 수 있는 더 큰 빵, 더 맛있는 빵을 판다는 이유만으로 주말, 평일,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빵을 사 먹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사례고요. 결국 사장님들이 어떤 메뉴를 취급하던 내가 남들과 다른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히 만들 수 있다면 창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약간 좀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장님이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능력을 가진 즉 온라인 마케팅 능력이 있다면 입지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내가 100만 원 정도의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입지 비용에서 월세를 100만 원 깎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마케팅 능력이 없다면 입지에 100만 원을 더 쓰셔서 약간 높은 월세를 주시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 입지를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외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장님의 역량, 즉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시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한 입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입지가 좋다, 저런 입지가 좋다 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무의미한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사람을 불러일으킬 만한 마케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혹은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사람들 유동이 많은 곳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분석이 입지 분석보다 이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마케팅으로 입지를 충분히 능가할 수 있습니다. 산속에 있어도, 숲속에 있어도, 바닷가에 있어도 사람들은 맛있고 유명하고 찾아갈 이유가 있다면 찾아갑니다. 이것도 역시 금액을 얘기 드리는 건 좀 무의미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월세가 뭐 강남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하는 매장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만 장사의 신도 그렇고 여러 부동산 책에서도 그렇고 월세는 기대 매출의 10% 정도에서 충당하라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상권, 그 입지에서 낼 수 있는 기대 매출이 3,000만 원 정도라면 월세는 최대 300만 원을 벗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기대 매출은 영업일 기준이고요. 기대 매출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상권 분석이라고 요즘 검색하면 오픈업 같은 웹사이트, 마이프차 같은 웹사이트에서도 기대 매출을 제공하고 있고 주변 카페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를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보시고 이 월세가 적절한가를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권리금도 사실 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가 역풍맞기가 되게 쉬운데요. 그래도 조금 말씀드리자면 망해서 나오는 매장의 권리금은 사실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망해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잘 돼서 나오는 매장의 경우는 또 듭니다. 왜냐면 잘 되면 사실 매장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데 권리금이 있다면 실제 부동산, 지금 카페 업계에서는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영업이익을 권리금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영업이익이 얼마인지를 체크해 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픈업, 마이프차 같은 것을 통해서 매출 한번 보시고 그 매장을 팔려고 하는 사장님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권리금을 최대한 깎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잘 되는데 파는 경우나 매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부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혹은 그 브랜드를 이제 권리금 조금 받고 그 사장님 파신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더 크게 하시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좋은 매장을 발견하기란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안목 싸움이거든요. 아, 정말 이 숫자로 사기치는 건 너무나 쉽기 때문에 포스기 매출도 사실 조작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세금 자료를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마음에 드는 매장이 생겼다면 사실 서두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매장에 하루, 이틀, 삼일, 일주일, 한 달 동안 가보시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팁이 있다면 그 매장이 마감할 때 마지막 라스트 오더를 넣어보시고 영수증의 주문번호를 확인해 볼 것, 일매출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이 제공하는 것들, 그 매장을 팔려는 사장님이 제공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공돼서 나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장을 인수하고 싶으신 사장님이 직접 가서 날 것의 정보들을 취합하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좋은 매장을 좋은 금액에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정말 천차만별인데 다만 인테리어 비용을 조금 깎을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체 중에서도 자체적인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인테리어의 소장님이 직접 목공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인테리어 업체가 자체 수도, 전기, 배선, 도장팀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런 인테리어 항목들에서 굉장히 비용 세이브가 가능하니까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보실 때 자체적인 시공 능력이 있는 인테리어 팀인가 혹은 인테리어 디자인만 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인테리어 업체인가를 찾아보실 것, 확인해 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키워드라는 게 만약에 내 카페를 처음 오픈하는데 내 가게에 키워드가 없다 그럼 오픈을 하시면 일단 안 되고요.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결국 모든 사람들은 먹고 싶은 메뉴, 가고 싶은 카페를 찾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카페 홈즈는 쿠키라는 메인 키워드를 가지고 갔고 그 쿠키라는 것에서 카페 홈즈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작은 카페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데 개인 카페를 오픈하시든 프랜차이즈를 오픈하시든 준비 중인 사장님들이 있다면 내 가게와 가장 어울리는 메뉴의 키워드는 무엇인가를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사실 시간과 정성을 쏟아드리는 방법밖에 없고요. 카페를 창업하고 싶으신 사람들이라면 지금 카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무엇인가 혹은 꺼지지 않는 키워드는 무엇인가를 꾸준히 찾아보시고 검색해보시고 조금 돌아다녀보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카페 운영 시의 데이터라면 요즘에 워낙 카페가 배달 시장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데이터들을 배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에서만 카페를 운영하던 시절에는 유동인구 뭐 혹은 포스 매출, 객단가 이런 것들을 사장님이 직접 판단하셨어야 했는데 요즘은 카페들이 배달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 쿠팡, 요기요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사장님 매장이 하루에 몇 번 노출되는지 얼마나 유입되는지, 객단가가 얼마인지를 소수점 한 자리까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월별로 기록하고 월별로 관리해 보신다면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님이시라면 내 가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카페를 준비 중이신 사장님이라면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한 채 가게를 오픈하신다면 훨씬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딱 명확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두 가지 기준이 뭐냐면 다다익선하거나 선택과 집중해라 라는 뜻입니다. 스타벅스는 사실 메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커스터마이징해서 먹을 수 있는 음료가 사실 수백만 가지가 될 정도로 다다익선인 매장이고요. 선택과 집중은 서브웨이 같은 매장입니다. 서브웨이도 카페 디저트 카테고리에 있는 매장이지만 샌드위치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음료는 가짓수가 적습니다. 고로 사장님이 선택과 집중해서 반드시 가져갈 수 있는 뾰족한 키워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메뉴가 있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짓수를 줄이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메뉴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쪽으로 스타벅스처럼 메뉴를 좀 풍성하게 가져가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스타벅스에서 갑자기 떡볶이를 팔지 않듯이 카페라는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메뉴의 가지를 수를 늘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요. 뭐 유튜버의 자청님이라던가 장사의 신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조금 비즈니스 유튜버 그리고 장사 유튜버들이 소개해준 말인데 4배수의 법칙이라는 건 그 시간 내가 만약에 한 시간 매출이 4만 원이라면 그때 비로소 시급 1만 원의 인력을 쓸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고로 그 시간에 투자하는 비용 곱하기 4배의 매출이 나와야 그 시간에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카페 사업을 하던 무슨 사업을 하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네이버 광고 대행사 혹은 마케팅 대행사를 만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믿고 걸러야 할 기준을 알려드리는 게 그분들을 만나 뵐 때 가장 좋은 판별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웹사이트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제안 전화가 오거나 영업 전화가 오는 곳이 웹사이트가 없는 업체라면 실체가 없는 전화 하나로만 영업하는 업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거나 간이 사업자라면 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규모와 인력이 굉장히 적은 곳이라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 행척하는 광고 대행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는 실제 지금 한 60개 정도로 지정된 업체만 있고 네이버 광고 대행사라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교묘하게 공식이 빠져 있지만 공식 광고 대행사인 척 하는 업체가 있다면 믿고 걸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팁이 궁금하다면 이 유튜브도 좋지만 제 인스타 프로필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스타 계정 진수 언더바 코치 혹은 장코치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알아야 될 지식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와서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책에서도 좀 사례를 언급해 놨는데 카페 이름을 굉장히 멋들어지게 막 세련되게 지으시려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부르기 쉽고 기억되기 쉽고 특색을 넣어야 하는데 이건 사실 자식 이름 짓는 것만큼이나 조금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리고 다만 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내 가게가 만약에 모퉁이에 있는 케이크집이라면 모퉁이 케이크라고 짓는 게 맞고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 빵을 팔고 있다면 어떤 그 특정 지역과 빵집이라는 키워드를 결합시켜버려서 뭐 북한산 빵집처럼 아주 직관적이고 부르기 쉽고 기억되기 쉽게 짓는 게 맞습니다. 제발 세련되고 그럴싸하고 부르기 어렵게 이름 지으시면 아무도 그 카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메가커피, 백다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지은 이름이죠. 왜냐면 메가커피는 제일 처음에 그 메가라는 이름 때문에 듣기만 해도 뭔가 굉장히 큰 걸 줄 것 같고 실제 메가커피가 빅사이즈 투샷이라는 슬로건을 처음 내밀었고요. 백다방은 백종원 대표님이라는 그 유명한 대표님이 백이라는 이름 써서 백이라는 아주 강한 음을 만들었고 다방, 카페를 다방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졌죠. 이것처럼 지금 제가 말한 모든 브랜드들이 부르기 쉽고 기억되기 쉽고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 수 있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게 많은 사장님들이 단골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원칙을 하나 정해드리고 싶은데 단골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함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용실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요. 사장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미용실을 처음 가보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와 친절함을 베풀어주지만 내가 그 미용실을 두 번, 세 번 가게 되면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머리도 왠지 대충 감기는 것 같고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미용실 다시 가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공정함을 잃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불친절하면 욕쟁이 할머니라는 컨셉을 주장할 수 있지만 처음에 친절했다가 들쑥날쑥하다면 결국 단골을 잃을 수 있고 단골을 만들 수도 없게 됩니다. 고로 단골을 만드는 것도 단골을 유지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함을 잃지 않고 똑같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원칙을 잃지 말아주세요. 개인 카페든 프랜차이즈 카페든 사장님의 마케팅 역량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고요. 1년에 4천만 원을 더 판다는 건 한 달에 300만 원 더 판다는 거고 한 달에 300만 원 더 판다는 건 하루 10만 원 더 판다는 뜬 건데 결국 하루 10만 원 더 팔기 위해서는 하루 만 원 더 구매해주는 고객 10명만 더 내 매장에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대중성 있는 메뉴, 대중성 있는 키워드를 취급하고 그 가운데서 특색 있는 나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취급한다면 소금빵 검색하는 10만 명의 고객 중 단 100명만 내 매장에 찾아와 줄 수 있다면 하루에 100만 원, 1000만 원 더 팔 수 있겠죠. 이게 결국 1년에 4천만 원을 더 파는 노하우입니다. 반드시 대중성 있는 키워드, 거기에서의 차별화 를 내 매장에 적용해 보세요.
배달에서는 객단가를 올리는 노하우가 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원 플러스 원 같은 묶음도 제공할 수 있고요. 업셀링이라고 하죠. 9,000원 샀는데 사실 12,000원치 사면 더 이득이야 라는 걸 제공해주면 9,000원 살 것도 12,000원이 되겠죠. 혹은 단일 메뉴와 단일 메뉴를 결합했을 때 할인이 된다면 역시 그걸 구입할 확률이 높겠죠. 객단가를 올린다는 게 이것도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상위 구매 가격으로 올라갈수록 너에게 주는 혜택이 많아 라는 걸 카페에서 제공할수록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킬 것도 세 잔 시키게 되고 만 원 살 것도 3만 원 사게 되는 비법입니다. 반드시 더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세요. 그게 고객에게도 사장님에게도 상호 이득입니다. 사실 일 잘하는 직원이라는 게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거고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직원의 마음을 사거나 그 친구의 노력만큼 페이백 해주거나 이 두 가지 원칙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의 마음을 산다라는 건 그 직원이 무엇인가를 충실했을 때 심적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직원에 이제 돈을 주고 높은 급여를 주는 건 그 친구가 제공한 노동 강도에 맞는 시급을 제공해 주는 건데 사장님들이 보통은 마음만 살려고 하고 돈은 똑바로 주지 않거나 돈은 똑바로 주는데 사람을 그냥 부품처럼 취급하거나 하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고로 마음을 사고 돈을 충분히 제공해 준다면 그 친구는 일을 알아서 잘하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물론 외부 탓과 환경 탓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재개발이 되거나 그 상권이 팍 죽어버리면 사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런 불가항력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본다면 사실 망하는 안 되는 카페의 특성들은 굉장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고객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는 환경 탓을 하고요. 네 번째는 직원 탓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탓이란 걸 모릅니다. 뭐 엄청 특별한 스킬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드물고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제가 처음 영상에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카페 홈즈의 의사선택의 기준은 대표도 아니고 밑에 직원들도 아니었고요. 반드시 고객이었습니다. 이것을 고객이 원하는가, 이것을 고객이 찾는가, 이것을 고객이 좋아하는가. 저희는 이 고객이라는 틀에서 절대 벗어난 의사선택을 한 적이 없고요. 이게 카페 홈즈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사장님이 선택하고 그걸 고객이 강요하고요. 저희는 고객의 선택에 받은 걸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죠. 사장님들이 배달 장사를 하고 있다면 리뷰가 달릴 거고요. 사장님들 특정 메뉴를 취급하고 있다면 그 특정 메뉴에 대한 키워드의 볼륨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사장님들이 발품을 판다면 카페 디저트 페어에 나가서 유행이 뭔지도 포착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사장님이 아직 카페 창업 전이라면 많은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공통적으로 취급하는 메뉴나 디저트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고요. 결국 얼마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관건이지 특별한 왕도나 엄청난 노하우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미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고 보는 편인데요. 왜냐면 저가 커피가 이렇게 활성화된 지가 채 10년도 되지 않았고 정말 짧게 5년 정도 안에 이렇게 붐이 일어났는데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저는 커피도 취향의 영역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제일 처음에 그냥 카페인이면 된다 였다가 요즘에는 난 고소한 게 좋아, 난 산미 있는 게 좋아, 난 좀 다크한 게 좋아, 나는 뭐 결국 여러 다양한 맛들을 취급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취향이 특화된 브랜드도 저는 곧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저가 커피에서 예전에는 그냥 쓴맛에 빅사이즈 투샷 팔다가도 맛있는 커피를 만들지 않으면 선택을 안 받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맛은 이제는 스타벅스의 커피 맛은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스타벅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려고 원두를 먹으러 간다라기보다는 나에게 특화된 나에게 맞는 음료를 먹으러 간다, 그리고 그 매장의 분위기를 즐기러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스타벅스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로 승부하는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원래 커피는 그 원두 자체의 특징도 있고 로스팅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로스팅을 내리는 기법에 따라서 맛이 너무 천차만별이고 머신에 따라서 다르고 온도에 따라서 다르고 습도에 따라서 다르고 뭐 압력에 따라서 다르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만 해도 커피 맛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제일 좋은 건 좋은 원두를 쓰는 경우가 결국 좋은 맛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요즘에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기술들이 웬만하면 다 해결해줘서 좋은 원두를 좋은 머신에다 내리고 버튼을 누르면 굉장히 맛있는 커피가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개인 카페를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던가 혹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려는 사장님들이 원두 맛에 깊이 관여해서 뭔가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카페홈즈라는 브랜드 운영한 전략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좁은 서견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면 카페홈즈도 중저가 커피 1,500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팔았기 때문에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남기기 어려웠고요. 결국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유입을 위한 미끼 상품이었고 그 미끼 상품 이후에 정말로 카페홈즈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티셔츠 라인업을 준비해놓고 여기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저는 제일 처음에는 커피 맛이란 소비자가 좋아하는 맛이면 충분하다 정도였고 이거 외에도 다른 브랜드라면 또 다른 전략을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희가 막 맛으로 엄청난 차별화를 내긴 힘들고 그렇게 미끼 상품 하나가 있다면 들어와서 진짜 그제서야 영업이익도 남길 수 있고 내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중저가 커피 브랜드에서는 사실 그런 큰 흐름을 아주 작은 개인이 명확하게 바라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카페 창업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 창업시장에서 제가 느끼는 반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배달 시장이 죽었다, 요즘 자영업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잘 되는 카페, 잘 되는 가게들을 여전히 보고 있는데요. 그 특징들을 보자면 결국에 옛날에는 붐이 있었을 때 너도나도 창업을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숨은 고수들, 실력자들, 나만의 아이덴티티나 나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매장들과 카페들이 잘 되고 있는 경우를 보고 있어요. 결국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트렌드를 쫓다 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카스테라도 한때 유행이었고 소금빵도 유행했지만 지금 지고 있고요. 옛날엔 타르트가 유행했고요. 크로플도 유행한 적 있습니다. 먼 옛날로 가면 슈니발렌이라는 디저트도 유행했었죠. 지금은 탕후루고요. 결국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도 힘들고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타는 것도 잠깐입니다. 다만 그 수많은 트렌드 속에서 꿋꿋이 버틸 수 있는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그럼 결국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계속해서 사랑받고 오래가는 브랜드를 사장님이 만드실 수도 있고 그런 브랜드를 택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게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렌드를 읽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탄다면 잠깐이다. 스타벅스가 있는 곳은 월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근처에 짓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스타벅스와는 경쟁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뭐 방금 또 약간 입지랑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들이 자꾸 카페를 창업할 때나 어떤 창업할 때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창업을 하는 게 맞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서 취급하지 않는 전혀 다른 메뉴, 스타벅스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취급할 수 있다면 스타벅스 바로 옆에 오픈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디야가 그랬으니까요. 이디야와 스타벅스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니까요. 이건 배달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잘하는 거랑 성의 있게 하는 거랑은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는 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통달하려면 깊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지만 성의의 영역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달 매장 운영하는데 각 메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미지, 구성을 입력하는 건 성의의 영역이고 그걸 잘하는 건 숙련도의 영역인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배달 장사를 하실 때 성의 없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 아마 사장님이실 확률이 높으니 내 매장의 배달 상태를 좀 점검해 보시고 모든 영역들이 성의 있게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사장님들을 코칭하면서 아 되게 성의 없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체감하고 있거든요. 요리도 잘하고 음식도 잘 만들고 구색도 갖출 줄 아는데 세일즈 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없어서 내 가게를 잘 알리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 제일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제가 무료로도 제공하고 있고 실제 코칭한 사례들을 앞으로 유튜브로도 올려드릴 테니 그런 것들 보시고 내 매장에 노출을 만들고 내 매장이 더 많은 고객들을 찾아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우셔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잘 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만 많은 고객들을 이렇게 만나지 못해서 안 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까 제일 처음 말했던 것과 맞닿아 있는데 본인만의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이 확실한 사장님들은 때만 만난다면 그거를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때를 만들 수 있는 사장님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는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려면 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때때로는 어떤 사장님들은 물길조차도 만들어내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케팅 능력이고요. 그게 없다면 내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배를 짓고 노를 만들어 놓고 적어도 배 위에는 올라타 있어야겠죠. 그런 사장님들은 결국 자기가 사공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수 있는 것처럼 카페를 하시든 족발을 파시든 치킨을 파시든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스킬, 명확한 방법, 자기만의 정체성이 있는 사장님들이라면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를 앞당기고 싶다면 공부를 조금 하시면 되고요. 투잡으로 카페를 하려거나 투잡으로 장사를 하려거나 공부하지 않은 채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절대 절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공부가 있는데요. 세일즈 능력이 있고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최소한 그러면 망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세일즈라는 건 잘 파는 능력이고 마케팅은 잘 데꼬는 능력인데 대부분 세일즈는 잘 하는데 사람을 유입시키지 못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고객들에게 알리는 능력은 있는데 세일즈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이 두 가지 역량을 겸비하셔야 창업을 하는 게 맞고요. 이 두 가지 역량이 없을 때 카페든 뭐든 창업을 하면 10의 9할은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제 프로필을 방문해 주시면 생각보다 많은 지식들, 돈 주고 배워야만 알 수 있는 지식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전달하고 있으니까 와서 보고 배우시고 매장에 적용해서 매출 올리셔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 책을 읽지 않으셔도 되니 제가 보는 정보들을 매장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